오늘도 바쁘니 빠르게 알아볼게요. 지금 배우 유아인에게서 적발된 건 프로포폴, 대마, 코카인, 케타민 총 4가지입니다. 전부 다 빼박 마약류로 분류되어 있죠. 이로써 약쟁이 타이틀은 확정인데 걸린 것도 걸린 거지만 돌이켜보면 유아인이 얼마나 악질인지가 느껴집니다. 일단 시간 순서대로 살펴보면 처음 2월 초에 유아인이 미국에 가 있는 동안 프로포폴 상습투약 혐의를 경찰이 눈치채고 조사하려고 하니까 그때 유아인이 뭐랬죠? 당초 경찰은 유씨의 항공편 예약 기록 등을 확인해 3일 귀국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인천공항에 출동하려 했지만 유씨가 갑자기 이틀을 미룬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게 맨 처음에 입국부터 미뤘어요. 그거 이틀 미뤄서 검출 안 되게 하려고 했다기보단 초반에 늘정지도 좀 오고 빠져나갈 방법이 없는지 짱구 굴릴 시간도 못 필요했겠죠. 그래서 2월 5일에 유아인이 입국하자마자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바로 다음날인 6일 오후에 제주도에 광고 촬영을 하러 날아갑니다. 그렇게 4일 뒤 2월 10일에 대마초까지 양성됐죠? 근데도 소속사는 그런 결과 전해들은 거 없다고 일단 발뺌합니다. 저 제주도에 광고 촬영하느라 스태프들 개고생한 거에 대해선 사과하기나 했나? 저기에 돈쓴 광고주는 무슨 죄야? 그러고 2월 23일에 프로포폴 역시 양성 뜨고, 24일엔 프로포폴이랑 대마를 빼고도 또 하나의 약물도 뜨고, 25일엔 프로포폴을 1년 동안 73회나 맞은 게 드러났습니다. 5일에 한 번씩 맞았다는 얘긴데 멀쩡한 정신일 때가 1년에 얼마나 될까 궁금하죠. 그 다음 3월 1일엔 결국 코카인이랑 케타민까지 추가 검출이 됐는데, 코카인은 미국에서도 위험성 높은 마약으로 취급하는 성분입니다. 이렇게 본인은 마약류로 쿼드루플을 달성한 주제에 과거 한서희 대마초 사건 터졌을 땐 이런 식으로 저격해서 조롱했던 게 유아인입니다. 저 때가 대략 6년 전쯤이니까 그때는 뭐 본인도 깨끗했을 수도 있죠. 근데 애초에 약을 선물로 줄수 있다는 건 내가 소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 그니까 나처럼 철저하게 좀 하지. 너는 왜 걸렸냐? 뭐 그런 의미였던 건가? 그리고 걸리기 몇달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뻔뻔하게 액 털고 다녔죠. 점점 커지는 책임감. 나만의 유아인 아니야. 내가 어떻게 책임있게 여러분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수 있을까 생각해요. 그 노력엔 너무 많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가져가고 있는 요즘이에요. 배우 유아인은 나만의 것이 아니고 내가 맘대로 할수 있지 않다는 것을 확실히 느끼고 있다. 혼자 만든 캐릭터가 아니다. 많은 관객분들과 기자분들과 같이 일해주시는 분들이 함께 만들어준 존재를 귀하게 보살피고 케어하면서 좋은 순간들 만들어 가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이게 2023년 2월 5일에 경찰 조사를 받기 꼴랑 5개월 전 인터뷰예요. 정확히 언제부터 약돌이가 된 건지는 몰라도 지옥 20년 9월부터 21년 1월, 승부 20년 12월부터 21년 4월, 하이파이브 21년 6월부터 21년 11월, 서울대작전 21년 8월부터 22년 2월, 종말의 바보 22년 2월부터 22년 8월까지 거의 3년 내내 작품 활동은 쓸데없이 열심히 해가지고 저 작품이랑 관계자들한테까지 피해보게 만든 거 아냐. 같이 일한 배우나 스태프들한테도 민폐고 개봉일이 밀리던지 심하면 폐기 처분해야 할 수도 있죠. 처음 프로포폴 수사받고 바로 다음날 제주도에 광고 촬영하러 가는 것만 봐도 자기 때문에 피해볼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는 겁니다. 그러곤 현재까지 처음 소속사 입장 밝히면서 수치 죄송하다는 것 빼곤 제대로 된 사과도 없죠. 뭐 사람 죽인 것만 아니면 되는 거 아니냐? 로다주도 마약으로 날아갔다가 부활한 것처럼 유아인 역시 그렇게 복귀할 수 있다는 헛소리들도 종종 보이는데 애초에 비교 대상이 아닌 게 로다주는 아버지인 로버트 다우니 시니어가 판단력이 부족한 7살 때부터 마약을 접하게 해서 일찍부터 중독되게 만들어버린 걸 로다주가 배우 활동을 하면서 가진 노력 끝에 약물 인업에서 벗어난 거고 유아인은 성인이었던 데다가 배우로서 성공할 대로 성공해 모든 부분에서 부족함 없이 인생을 즐기 살다가 본인 선택으로 약돌이가 돼버린 거라 로다주처럼 대중들에게 용서를 받을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암튼 저렇게 약 빨면서 일은 일대로 열심히 해서 같이 일한 사람들 뒤통수 치고 앞에선 자기를 만들어준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자기를 귀하게 여겨야겠다느니 하면서 입 털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 앞으론 공중파든 지상파든 브라운관이든 스크린관이든 얼굴 빛을 생각하지 말고 벌어둔 돈으로 먹고 살면서 그 넓고 호화스러운 집구석에 평생 조용히 웅크려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남길 한마디. 천하의 황영웅도 잘리는 거 보니까 트로트 연습은 안 해도 되겠네.